이번에는 여기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약자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드렸던 우리 가수 신인성 씨를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어째? 너 좋아. 뭐가요? 너 좋아. 희재가 저 멘트를 괜찮은 것도 처음이었죠. 그쵸. 네. 같은 무대에 서는 것도 우리 사랑과 정렬 미스터 프로즈 끝나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렇죠. 막 프로테스트 막 그럴 때 너 되게 많이 안 했을 때 그건 하셨겠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좀 했어. 이런 또 내가 분할하려고 했지. 우리 둘이서 이 무대를 슬기 해줄 수 있는 주는 분이 바로 지금 급하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대를 편집해 주신 이 무대를 둘이서 설 수 있게 해줄 분이 바로 조성종 선생님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구성되는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아까 연습 많이 했죠. 공보 전문실이죠. 근데 저희가 소속이 딱 그 공보 전문실이었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 홍보 공보 다녔는데 예전에는 적은 공보실이었는데 요즘에 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 공보 전문실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실장도 한번 뵙고 싶고 네, 나중에 저 한번 뵙고 싶어요. 실장님 저희 둘이 잊지 말아요. 앞으로 계속 저희 병사원처럼 병사처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희재씨! 네. 네. 여러분들, 그, 저희가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네. 트로트 노래 그만 듣고. 네. 행운에 관련된 노래를 부를까? 그렇죠. 조금 우리가 지금 아마 공부하고 계신 많은 수녀분들과 지금 행운 문화 때 또 행운 홍보대에 나와서 가수로서 활동하는 저희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운의 대표적인 분과 두 곡을 저희와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수녀분들과 함께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거의 매일 부르죠. 그렇죠. 부르고 꿈꾸면서 부르고 정말 싫었거든요. 부부할 때 부부할 때 매일 아침에 총기상 시험 나오면 나가가지고 무자스로 나가서 서있고 막 그게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마도 여기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련님들도 저희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감정을 살려서 다시 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함께할 우리 성악병 수련님 좀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보다 아마 엄청 좋으실 거로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누가 안 그래도 좀 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렇죠. 저자도 오래됐죠. 저희 립싱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훌륭한 성악병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게 부르는 메인곡이었었죠? 그렇죠. 앵카송. 앵카송. 그리고 대표적인 노래 바다로 가자. 네, 두 곡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곡은 저희와 함께 부르는 만큼 여러분도 신나게 박수치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공부 중인 수녀님들도 너무 어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오늘 여기 무대에 비해서는 저 옛날에 신부춘장 형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건 무대 제가 하십니다. 무대는 돼요. 아니 하나 그러셨어.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네. 같이 한번 신나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